초반에 조금 흐름이 좋지 않다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자. 웰뱅의 입장에서는 충격의 4대 0 패배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초고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프레드릭 구드롱. 구드롱 선수가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초집중 모드를 발휘하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을 지난 두 해 동안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오늘도 그런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노란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해서 뒤돌리기. 네, 두께를 약간 이용해서 확실하게 앞공을 먼저 보내고 내공은 회전력으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키스를 반대편 코너 쪽 장단으로 맞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접구가 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시도인데 네. 살짝 좀 부족했군요. 네, 사실 지금 네.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죠. 네. 구드롱 선수가 이런 공을 워낙 잘 치는 선수였는데 네. 뭐 그동안 구드롱 선수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하지 않은 실수들을 할 때마다 많은 팬들이 이 셰프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하거든요. 점차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성욱 선수도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직전에 뭐 잠깐 휴게실에서 오성욱 선수와 또 고상욱 선수 이런 선수들과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오성욱 선수에게 이 큐가 바뀌었잖아요. 뭐 네네. 물론 이제 사용한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됐습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는 완전히 적응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장비를 바꾸면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자, 파이브 쿠션인데. 네. 살짝 빠지고 말았습니다. 홈점의 그치는 오성욱 선수. 네. 보통 흔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50 라인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네. 약간만 더 길게 진행이 돼 있으면 우리는 약간만 더 길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52, 3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넉넉하게 60 정도는 뽑아줘야지 득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옆돌리기, 이목적구가 이제 코너에서 살짝 단쿠션 쪽에 붙어 있는데요. 네. 괜찮아 보이죠? 네. 약간 위험한 방법을 쓰기는 했어요. 자, 물론 노란 공의 위치가 코너 근처에 있기 때문에 워낙 저 각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스트로크였죠. 근데 조금만 두껍거나 공이 더 느렸으면 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스핀을 이용한 그런 공격을 시도를 했죠. 회전이 많이 살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어질 확률이 분명히 있었던 배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 뱅크샷으로 가는데요. 자, 워낙 칠 공이 없어요. 아, 네. 걸리질 않네요. 고상만 그리고 그냥 회전 없이 맞춰라라고 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았을 때 득점의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약간의 회전을 주고 각을 만들어서 투뱅크를 시도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웠던 거죠. 뭐 근자감에는 1등 아니겠습니까? 근거 있는 자신감. 그렇죠. 또 그걸 네. 보여줬죠. 이번 시즌에. 아주 잘 내려보냈어요. 네, 장장단으로 네. 성공합니다. 고상훈. 고상훈 선수도 이제 7세트 나와서 플레이를 좀 자주 했고 어떻게 본다면 팀이 뭐 4대3으로 지거나 이럴 때는 그 어떤 패배에 대한 어떤 우울감을 본인이 다 고스란히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저희들이 평가는 저 선수는 7세트에서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7세트 나오기 싫대요. 그렇죠. 네, 그 앞에서 좀 끝내주길 바라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짐을 다 안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세트가 7세트입니다. 네, 넘어가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선수가 나오는 6세트, 이기면 7세트로 가는 경우, 또 이기면 경기를 마무리하는 경우인데 그렇죠. 그 부담 여자 선수들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팀마다 여자 선수들의 전력 차이가 있으면
바로 그게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죠. 아, 네. 네. 드롱. 자, 상단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회전력으로 각을 만들어내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죠. 완전히 힘 빼고 툭 던져놓고. 네. 굉장히 어려운 각이었는데 이런 공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야라는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네. 그런 배치에서는 이제 상단 당점을 먼저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떠올리게 되는데 저렇게 또 해결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안정감 있게 내 공을 조금 느리게 보내주죠. 그 방법이 결국은 길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친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치지만 앞공의 두께를 조금만 두껍게 편하게 그냥 갖다 놓는 거죠. 5대 2로 앞서 나가는 자, 웰뱅 피닉스. 1세트 남남북식은 이제 K-더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한 선수의 컨디션이 그냥 승패를 결정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수들이 이 팀 리그의 이 폭이 짧은 11점 경기에 완전히 적응이 돼서 네. 퍼펙트 큐가 아주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기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강민구 선수가 그동안 복식 포함해서 퍼펙트 큐를 세 번이나 했더라고요. 네. 전기 투어에서는 이제 김재근 선수가 그렇죠. 네. 세 번 했죠. 네. 한 대회에서 두 번 했고요. 그렇죠. 네. 자, 앞돌리기 길게 안 가고 짧게 가네요. 네. 자, 진행 방향 괜찮죠? 네. 좋습니다. 와. 지금 공은 사실 길게가 정석이다, 짧게가 정석이다라기보다는 선수가 판단했을 때 앞공을 무리한 두께로 치지 않아도 짧게 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히려 자, 파란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비껴치기로 갑니다. 네. 깨끗한 득점입니다. 네, 뭐 공 모양도 괜찮아요. 자, 5대 4. 자, 균형을 맞추고 있는 고상훈 선수. 맞을 때 흰 공이 굉장히 알맞게 맞아줘서 다음 공 치기가 아주 수월하게 저렇게 쿠션에서 약간의 공간을 두고 떨어져 있으면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보통 빅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공격할 수 있죠. 자, 키스만 빼면 자, 그래도 두 번이나 났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저런 키스가 종종 나지 않습니까? 네. 저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껴치기로 이렇게 포쿠션으로 공략을 하는 이런 형태일 때는 똑같은 비껴치기를 하더라도 나는 저 파란 공에다 힘을 좀 써줘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쳐서 공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시도. 네, 뭐 옆돌리기 득점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 뽑아봐라 하면 한 명을 뽑기는 좀 애매하지만 네. 세 손가락을 뽑아봐라 하면 항상 1, 2위는 쿠드롱 선수죠. 그렇죠. 네. 옆돌리기를 잘해야 경기를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배치가 네, 지금 옆돌리기 짧게 갈 것인가 아니면 파란 공 비껴치기 길게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네요. 자, 비껴치기 길게 가죠. 좋습니다. 네. 네. 오, 넘어갑니다. 회전 없이 출발한 공이라서 속도가 좀 빨라서 혹시 퍼질라나 했는데 끝까지 살아서 가네요. 그러네요. 네. 자, 구드롱 선수 비껴치기로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먼저 아래쪽 사이 공간으로 네,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아, 아슬아슬했네요.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이게 득점이 됐을 텐데요. 자, 웰뱅이 많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스코어는 6대 4예요. 자, 오성욱 선수 파란 볼 뒤돌리기. 네, 놓치지 않죠? 네. 휴원스 연패 탈출에 사실 이 1세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웰뱅이 그동안 약점을 보였던 장면은 물론 이번 4라운드에서 뭐 4대 0의 승리가 3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건 쿠드롱 선수와 위마즈가
보통 날이 오늘 그날이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조금 더디게 갈때 잡아내면 4대 0의 패배를 당할 만큼 또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웰뱅이거든요. 최근에 그럼 보면은 이제 웰뱅 피닉스가 이제 승리 거둘 때좀 약간 단기전으로 가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던 경기들이 많다는 얘기는 초반 페이스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효원스는 이제 6세트 이상 가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뒷심부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초반에 좀 확실하게 압도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기억에 남는 경기가 하나카드와의 경기에서 김가영 선수에게 거의 패배 직전에서 김세현 선수가 와, 역전을 했었고, 네, 그 대단한 승부였죠. 근데 신정주 선수가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네. 패배는 했지만 인상적인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김세현, 김가영 그 대결은 정말 손에 땀나는 네. 경기였어요. 네, 오성욱 선수의 자, 옆돌리기 득점 성공하면서 자, 그렇습니다. 7대 6이 됐어요. 사실 좀 편안한 공에서 실수가 없었으면 지금 더 경기를 끝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실수가 항상 나오기 마련인 경기가 당구인데. 자, 밀어치기. 키스만 아, 없다면. 키스가 아, 났어요. 네. 자, 위마즈 선수가 해줘야죠. 7대 6 역전에 성공한 효연 셀스케어 레전드. 이게 지금 네. 이 밀어치기는 사실 뭐 큐볼의 진행 방향보다 저 일목적구의 진행이 더 그렇죠. 중요했죠. 항상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옆돌리기. 다음 네, 배치가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7대 7 동점. 첫 세트부터 아주 팽팽한 대결인데, 이게 에버리지가 좋은 경기라기보다는 두 팀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경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뒤돌리기. 아우, 키스 오, 위험했어요. 네, 득점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순위 경쟁을 하려면 한 라운드에서 한 5승 이상은 꾸준히 회전을 완전히 뺐다는 건 직접 쳐보겠다는 그러겠네요. 뜻이에요. 네, 직접 보고 공략했습니다. 아, 정말 잘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화면으로만 보면 사실은 공이 뿌옇게 보이면서 좀 안쪽 각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네. 서 있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얇게 쳐서 맞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이 담대한 심장이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이또 스코어가 거의 지금 뭐 8대 7에서 친 공이거든요. 점을 낮췄나요? 네, 끌어치겠다는 얘기죠. 얇게 끌어서 키스가 아예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와, 아, 이게 이게 넘어가네요. 넘어가네요. 딱 오성욱 선수도 큐가 안 흔들리는 선수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데, 오늘 보면 친손 큐 끝이 아니라 오른손을 보면 네. 치고 나서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와요. 그만큼 이게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위마즈는 앞돌리기 짧게로 갑니다. 오, 네. 네. 9대8. 자, 구드롱 선수에게 빨리 오랍니다. 정말 이 경기를 하다 보면 각국의 선수들이 모여 있고 또 유럽과 동양의 선수들이 합쳐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선수들 간에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로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공격은
오차가 상당히 크죠. 네. 그러니까 간혹 이 멋진 장면을 보여주려고 시다가 실패를 했을 때 이렇게 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지금 상단 단점에 레일을 막 계속 타고 오게 만들려고 했는데 네. 쉽게 말하면 장단으로 맞아야 되는데 장에 맞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네. 아, 멋진 플레이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자, 고상훈 선수. 네. 9대9 동점이 스코어가 마치 한 점 가면 또 멈췄다가 기다리고 이러면서 계속 지금 그렇죠. 시속 게임이 되고 있어요. 팬들은 재밌지만 정말 관계자는 오금이 저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1세트 초반부터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횡단을 성공시키면 다음 공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 절대 이런 라인에서 공이 쿠션에 붙어버린다든지 이럴 확률이 좀 없는 형태거든요. 자, 횡단샷. 신감 있게 시도를 했고 이렇게 맞아주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렇군요. 아, 근데 이 정도면 괜찮죠.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네. 이게 득점이 되면서 10대9로 앞서갑니다. 이제 한 점 남아있는데 자, 직접 공략 내지는 약간은 짧아졌을 때 안쪽으로 돌아 나오는 플러스 방식의 공격이 있어요. 지금. 네. 자, 근데 확실하게 안으로 볼 것인가, 직접 볼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쪽으로 봤네요. 안쪽으로 봤어요. 한 점 남겨두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다음 타수는 지금 프레드릭 쿠드롱입니다. 단장 장으로 네. 가는데 짧게 들어갔고 이게 짧으면 확실하게 좀 짧게 들어가든지. 네, 그러니까 친 모양을 보면 약간 밀어친 걸 보면 코너 네. 쪽으로 더 깊숙하게 넣어서 안쪽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쿠드롱 선수가 두 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뒤돌리기 성공. 오, 이 아니네요. 네, 네. 쿠션이에요. 저는 지금 당연하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 그렇죠. 쿠드롱 선수가 워낙 이런 조절을 잘하는 선수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실수할 때 보면 보통은 이렇게 큐에 힘이 좋으면 네. 더 밀리고 더 앞으로 잘 가고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끌어칠 때 가볍게 끌려고 할 때 앞으로 밀리는 것 때문에 덜 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지금 옆 돌리기로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성우. 오성우, 고상훈. 앞서서 쿠드롱 선수의 뒤돌리기 실패. 이걸 뒤에서 받아서 놓치지 않았던 오성우 선수. 퓨온셀 스케일랜드가 굉장히 중요했던 1세트를 따냈습니다. 네, 정말 뭐 경기 내용 자체는 재밌었습니다만 네. 두 팀 모두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 더 단단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경기 더 지켜보시겠습니다. 네.